엄정하고 평등한 법제선을 수호하는 사법부.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활용에는 다소 보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여기 다양한 IT기술 활용법을 설명하는 판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버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법관이 재판 전문가 소리를 듣는 게 좋은데 요 사이는 저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오! 동시통역도 척척! 오사카에 있대 온센을 시대려 쿠차를 넘이마쇼. 전 세계의 신문 번역도 바로바로 구현되는 디지털 신세계. 부하 직원들과는 카톡으로 대화도 나누는 법원도서관 강민구 관장을 만나봅니다. 어떻게 처음에 IT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우연한 계기에 글이 되었는데, 1985년 군에 입대했을 때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의 발령이 받았습니다. 전산 장교들한테 직접 또는 어깨너머로 파스칼 포츠랑 같은 컴퓨터 코딩 언어를 배워서, 그 후에는 97년, 98년 여기 법원 도서관에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정보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1.0 버전을 총괄해서 개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가 상세히 3년에 걸쳐서, 제가 영화 배우가 되어서 초상권을 포기하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실 때 직원들하고 직접 카톡으로 또 업무도 보시고 연락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기관장과 카톡을 나눈다, 이게 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단톡방을 통해서 불효불급한 회의의 95%를 법원 행정에서 싹 없애니까 처음에는 직원들이 적응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장실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완전히 줄여주니까 나중에는 직원들이 쌍수를 들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직위가 낮은 직원도 중간 단계를 안 거치고 저한테 1대1로 개인 카톡, 단체 카톡 마음대로 쓰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창원과 부산에서의 법원 문화가 혁신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을 떠나오실 때 네. 강의하신 동영상이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자기만의 고차가 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분은 아마 15분쯤 지나면 당장 깨트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어떤 강의였는지 좀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 스마트폰을 100만 원짜리를 일반 시민들이 몇만 원짜리의 카톡, 검색, 전화기로만 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미래의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특히 아무리 디지털 인터넷 SNS라 그래도 결국은 성패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수성, 콘텐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리더십이나 그와 같은 것들도 터치를 했습니다. 다인의 적자 생존이 아니라 적는 자, 라이팅하는 자 생존할 수 있고, 주변에 베푸는 적선하는 자 생존할 수 있고, 동료들한테 밥 한 그릇, 커피 한 그릇, 자기 통장이 적자가 돼도 행복하게 사는 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적자 생존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종합적인 현대인을 위한 21세기 명심보감 성격의 강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뭐 큰 화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켜왔던 이 영어, 수학 요거에만 집중했던 게 아,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제목이 자녀 교육 단상이라고 길게 적어놨는데, 가장 강조한 게 자식이나 손주들 손 들고 일주일에 6시간 이상 토요일을 거기다 익사를 시키면 자식이나 손자는 1등 창의력 있는 국가의 인재가 됩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장 중요하고 주말마다 학원 가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주말마다 대형 서점에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중학교 적어도 9년 정도는 서점의 바다에 책의 바다에 익사시키는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크게 키운다고 제가 목놓아 강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 좋은 자료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에 한번 놀러오세요. 행복하세요. 부원장님, 그러면 가수대라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IT 전문가라는 닉네임은 있지만 정이 많고 생각이 아름다웠던 따스한 판사라는 소리를 제가 퇴임 후에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흑백 사진반도 했지만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자연 경치를 찍고 그래 하는 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여운이 있는 판사로 남고 싶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 두 마리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개 한 마리로 단박에 깨우칩니다. IT 전문가이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판사로 기억되고 싶은 강민구 법원도서관 관장의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응원합니다.